안녕하세요. 지수 아트입니다. 오늘은 트리링 푸어를 위한 다섯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네 가지 색상이 그린 계열의 최애 색깔입니다. 아이비 그린, 페일 골드, 번트 움버, 퍼마 옐로우예요. 여러 가지 그린 계열들과 브라운 계열을 사용해 봤는데 이 네 가지 색 조합이 트리링 푸어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덩어리지지 않도록 물감과 미디움을 잘 섞어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트리링 푸어를 위한 첫 번째 팁입니다. 모서리는 미리 푸어링 하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트리링 푸어를 할 때는 나무의 결을 신경 쓰다 보니까 모서리까지 마킹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푸어링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이에요. 레이어드 할 때 조금씩 부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많은 물감을 부어버리면 나중에 트리링 푸어를 할 때 한두 가지 색으로 그림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더 다양한 색감들이 한 그림 안에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팁입니다. 실리콘 오일은 사용하지 않아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예쁜 트리링 푸어의 무늬가 실리콘 오일 때문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링 푸어만큼은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푸어링을 해줍니다. 그러나 트리링 푸어에 셀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당연히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팁입니다. 푸어링을 부어줄 때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부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이테의 표현을 위해서 원을 그려주면 훨씬 더 선명한 나이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팁입니다. 트리링 푸어를 할 때 정중앙 부분을 잘 부어주는 게 핵심인데요. 혹시라도 좀 잘못 부어졌더라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가운데 부분을 찍어주면 흐른 모습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정말 잘 부어주되 혹시라도 잘못 부어졌다면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준다. 근데 나는 잘못 부어진 것이 마음에 든다. 그럼 그냥 그렇게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예술 표현에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작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 트리링 푸어를 하면서 신경 쓰면 좋을 다섯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작품이 거의 완성되었네요. 이번에도 제 마음에 드는 트리링 푸어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용한 네 가지 색깔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 작품 더 해볼게요. 같은 색상을 사용해서 푸어링을 할 건데요. 다른 작품이 나올 겁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크릴 푸어링만의 매력이죠.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작품이에요. 같은 색상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두 작품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